내가 오늘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어. 4,500만 정도 되는 유튜버인데, 본업이 의사야. 의사면서 의사 관련된 그 어떤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독후감식으로 그냥 막 말하고 자기가 그냥 일상생활도 찍고 그래. 그래서 그분은 인터넷 노마드를 하면서 의사인 거야. 낮에는 의사고. 진짜 대단해. 그러니까 코스도 파시고 뭐 강의로 나가시고 책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는데 엄청난 거지. 엄청난 거지. 대단하시다. 엄청 대단한 거지. 근데 아무튼 그분이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사람이 업무 향상을 위해 주로 쓴 아이템 뭐 7가지, 6가지 그런 거야. 자기는 이 6가지, 7가지를 오래간 항상 데리고 다니는데 내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 뭐 연예인들을 테이블 앞에 데리고 온 다음에 가방을 까가지고 What's in my bag? What's in my bag인가? 내가 이거 없이 나는 절대 못 산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그 장비들을 쓰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일 거 아니야. 바로 갑자기 그 영상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뭐 내가 어떤 장비들을 쓰면서 지금 이 나까지 올라왔지? 지금이 내가 될 수 있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 어떤 책을 읽고 이렇게 됐다. 그치. 뭔가가 있지. 어떤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막 그런 게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어떤 장비들을 써왔고 어떤 장비들이 도움을 받았기에 이렇게 됐다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그렇네. 신선하네. 그치. 우리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해본 적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까 하다가 내가 막 카메라 들고 이건 뭐 어떻게 쓰고 저건 어떻게 쓰고 막 그걸 찍기 너무 몰라. 나는 뭐 그렇게 영상에 찍는 게 너무 오그라든다고 그래나. 근데 여기서 지금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지금 머릿속에 뭐 1번부터 7번까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하나 그냥 말하면서 떠올릴 것 같아. 근데 내 인생을 바꾼 물건 첫 번째를 말하자면 일단 랩탑. 너가 이건 얘기했다. 그지? 내가 랩탑은 얘기를 많이 했어. 2015년에 내가 딱 200만 원 들고 캐나다 워홀 왔지. 그 200만 원도 내 식비 내고 처음에 홈스테이비 내고 하니까 다 나갔잖아. 그래서 거기서 레스토랑에서 직장을 구하고 최저임금 받으면서 탭을 닦고 설거지하면서 그렇게 몇 개월을 한 반년 가까이를 일하면서 그 완전 최저임금 있잖아. 거의 12,000원 정도 됐었는데 그 당시에 2015년 당시에 한국에서 그 당시에 12,000원이면 엄청 높은 임금인데 캐나다에서는 최저임금이었단 말이야. 물가가 두 배니까 의미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그 돈을 모으고 모아서 300만원인가 모았을 거야. 그걸로 베스트바이에 가서 맥북 프로를 산 거야. 사양 가장 낮은 거. 그것도 누군가가 샀다가 환불해서 오픈박스라고 그게 한 20%인가 10%인가 세라는 가격이야. 심지어 그걸 내가 샀어. 그래서 와 그래도 10% 할인 개꿀 이러면서. 그치. 그치. 그 당시에는 그래도 진짜 10%든 20%든 할인받는 게 중요했지. 그 10%가 내가 한 뭐 1주 2주를 일해야 되는 그런 임금이니까. 그치. 샀어. 이제 그날부터 일하고 밤늦게 밤 11시에 집에 오면 맥북 프로와 나만의 세상이었어. 맨날 맥북 프로를 열고서 뭔가 그 당시부터 막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막 그런 꿈이 있었어. 다 해본 것 같아. 그때부터 다 해봤어. 블로그로 해보고 아마존도 뭐 팔아보려고 했고 영상도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 포토샵도 해볼까 하고 그때부터 이것저것 다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2015년부터 똑같은 맥북을 거의 2019년까지 썼지. 거의 4, 5년 가까이 그 최저사양 맥북 프로를 끝까지 사용했는데 결국 그 맥북 프로 하나로부터 모든 시도를 했고 실패를 했고 모든 내 피땀 눈물이 섞여 있고 결국 그 맥북 프로로 내 성공 비밀을 만들었어. 그리고 성공 비밀 채널이 좀 잘 되고 드디어 내 직장 수입과 성공 비밀 채널이 한 10만, 20만을 찍고 그 수입이 합쳐져서 뭐 1천만 원이 가볍게 넘어간 뒤에 그제서야 이제 새로운 맥북 프로를 샀어. 그렇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잖아. 그 맥북 프로 하나 내가 최저임금으로 산 정말 설거지하고 테이블 닦고 음식 찌꺼기 치우면서 영어 한 마디도 못할 때 그 돈을 반년 동안 모아서 산 그 맥북 프로 하나가 지금 나한테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다 준 거야. 그래서 정말 느끼는 게 특히 디지털 노마드 세대에 설령 디지털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일지언정 결국에 그 사람의 어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해야 될 거란 말이지. 디지털 관련 쪽을 알아서 손해볼 게 없단 말이야. 그리고 컴퓨터를 다룰 줄 알면은 취직하기도 훨씬 더 쉽고 편하지. 요즘 세대는 필수지. 근데 그거 있잖아. 자기 원래 물건 진짜 1년 쓰면 많이 쓴 거잖아. 진짜 엄청 험하게 다루잖아. 소중하게 뭔가를 다루진 않잖아. 근데 내가 너무 신기했던 게 자기 랩탑이 유일하게 자기가 2년을 넘긴 자기 물건이자 5년이나 갔다는 게 난 진짜 너무 신기한 거야. 맥북은 오래 썼지. 근데 그 맥북도 오래 쓴 게 멀쩡하게 또 오래 쓴 것도 아니야. 지금 아마 넌 모를걸? 그 맥북 보잖아?
밑에 몸통 알아. 부분이 살짝 부었어. 어. 왜 부은지 알아? 내가 알기로는 그 배터리가 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오래되고 배터리가 부푼 거야. 배터리가 부풀다 보니까 몸통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거 아니야? 터졌겠지. 계속 썼으면. 진짜 위험한 거에. 계속 썼으면 터졌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계속 쓴 거야. 그리고 그 맥북은 내가 성공 비밀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때까지 할 일을 다 해준 다음에 이제 세상을 떠났지. 어찌 보면 너보다도 2년 먼저 만난 인연이잖아. 나보다 너 옆에서 더 너를 서포트해줘야 걔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자친구를 6년째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맥북은 제 여자친구를 만나기 2년 전부터 산 맥북이에요. 그리고 뭐 그 덕에 이렇게 왔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기 진짜 그 맥북에 진짜 고마워해야겠다. 나 진짜 고마워. 그래서 못 버렸구나.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진짜 게리비가 옛날에 말했던 것처럼 그 스마트폰이나 맥북 이런 거 있잖아. 이게 과거에 우리가 핵을 쐈잖아. 핵을 쏴가지고 나라를 날리고 도시를 날리고 수백만 명이 죽고 그리고 과학기술로 달까지 가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나 랩탑이 그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해. 그리고 그 생각해봤어?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가정용 컴퓨터를 상용화시켜가지고 빌리언웨어가 됐잖아. 그런데 생각해보잖아. 그분들이 단지 컴퓨터를 상용화해서 돈을 벌어서 빌리언웨어가 됐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이 됐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상용화시킨 개인용 컴퓨터로 인해 수천만 명의 백만장자들이 나왔어. 그치. 그게 엄청난 효과야. 인류를 몇천 년 앞당긴 거지. 맞지. 봐봐. 개인용 컴퓨터가 없었어 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도 개발하지 못했어. 그치. 페이팔이 없었으면 지금 테슬라도 없었어. 그리고 아마존도 없었겠지. 왜냐면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만든 이유가 인터넷이 매년 1500%인가 그 정도씩 계속 증가한다는 걸 보고서 아 인터넷 사업으로 뛰어들어야겠다라고 장담을 했기 때문에 아마존을 세웠어. 결국에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보다도 제프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가 훨씬 더 부자가 됐지만 이 두 사람이 없었으면 앞에 두 사람도 없었던 거지.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맥북 프로뿐만 아니라 뭐 모든 랩탑이든 간에 스마트폰이나 100만원, 200만원 뭐 비싸면 한 100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가격 그 자체만 보고 이건 비싸, 못 사겠어 라고 하잖아. 근데 가격을 보지 말고 가치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가치를 보잖아? 정말 500만원, 1000만원 들여서 그게 나한테 미래에 잠재적으로 재정적, 시간적 자유를 줄 수 있다고 해보자. 그럼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야. 난 지금 그 1000만원, 아니 그 당시에 난 200만원이었지. 200만원, 300만원 투자한 걸로 난 지금 수십억을 벌면서 집에서 놀면서 영상 찍고 있지. 근데 나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 나는 세상에 나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 오빠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고 나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건데 여기서 오빠 같은 사람들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파도를 탄 거지? 파도가 이렇게 왔을 때 파도를 탈 줄 알았던 사람들인 거야. 그 언제 2015년? 그때부터 오빠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시도한 거 아니야? 무언가 오빠가 되게 다양하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썸띵을 계속 시도했고 끊임없이 실패했고 결국엔 하나 찾았고 그래서 지금 오빠가 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반면에 나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 파도를 못 탔다고 봐. 나는 파도를 못 탄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해. 나는 내가 인터넷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되게 올드스쿨이라고 봐. 사람들 흔히 말하는 내가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혹독하게 일을 하면서 예를 들면 뭐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무조건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는 약간 그런 고지식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물리적으로 못하는 건 절대 아닌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그래. 그 심적으로 못한다고 해야 되나? 너무 관심조차 없는 거. 이게 그냥 관심조차 없고 온라인으로 하면 내가 이걸 잘 뚫으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 알아. 근데 그거에 관심 없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안 끌려. 그래서 나는 사람들마다 다르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뭐 이건 진짜 자기한테 필수였던 거지만 그 그치. 랩탑이 있는 그치. 게 필수였고 머스트였고 당연했기 때문에 오빠가 1순위를 뽑았겠지만 모두에게 통용될 거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 디지털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땐 똑같이 사람이니까 아 너도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판단이 있으니까 물리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맞아. 정신적으로 이게 좀 너무 안 끌리는 거야. 나보고 맞아. 남자 좋아하라고 막 강요하는 거야. 난 남자를 좋아할 수가 없거든. 나는 여자를 좋아하니까 뭐 그런 거랑 같은 거 있지.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 그지?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온라인을 타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그치? 어떻게 이걸 왜 타야만 하는지도 너무 잘 알아. 그치? 근데 끌리지 않아. 근데 오빠도 알다시피 내가 끌리지 않으면 난 못해.
다르고 해. 어.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무조건적인 정답은 없는 것 같아. 뭐 잘해서 나쁠 건 없다. 무조건 하라. 이건 아니지. 근데 오빠한테 있어서 오빠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준 첫 번째로 가장 필요한 필요했던 랩탑이었지. 친구가 그 랩탑이었던 거지. 그치.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뭐 아이패드 좋은 것 같아. 아이패드는 솔직히 산 지 얼마 안 됐잖아. 아이패드를 내가 사게 된 이유가 내가 이제 온라인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여행을 다니잖아. 그치. 여행을 갈 때 딱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전자책을 있잖아. 내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보기에는 너무 작아. 근데 내 맥북 프로로 전자책을 보기에는 너무 와이드. 그러니까 화면은 와이드한데 전자책은 세로니까 어차피 작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책을 누가 앉아서 봐. 전자책을 누가 앉아서 봐. 누워서 보잖아. 그치. 랩탑을 이렇게 두고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야 이건 아니다. 그리고 비행기 탈 때도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누워서 책을 읽고 싶은데 그 랩탑인 거야. 근데 나 진짜 랩탑 이렇게 180 돌려가지고 봤다니까. 비행기에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갔다 오자마자 아이패드 주문했잖아. 근데 아이패드는 진짜 오빠 잘 산 것 같은 게 옆에서 보고 있어도 맞아. 또 이동 시간에도 오빠가 이제 아이패드로 많이 오빠 일도 하고 하니까 그리고 뭔가 어딘가 놀러 갔을 때도 랩탑이 없는 경우에도 오빠가 원래 보통 항상 이동 시간에 전자책을 읽으려고 항상 오빠는 늘 품에 갖고 다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오빠가 진짜 뭐 당장 뭔가를 바꿔야 되거나 당장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비상 상황이 왔을 때 그냥 그 아이패드를 풀업 해가지고 그냥 하잖아. 아이패드는 한 산지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한 5년치는 뿡 그거지. 왜냐면 너도 알다시피 내 한때 꿈이 많은 남자들의 꿈이겠지만 나만의 집을 사서 나만의 작은 서재에 책을 꽉 채우는 게 내 꿈이라고 말했었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이번에 이 집으로 이사오면서 아 고생 좀 했지. 저 책 덩어리들이 미치겠는 거야. 분명 우리 짐은 많은 편이 아닌데 우리 전체 짐이 한 10으로 봤을 때 책만 한 6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아니 이게 이사를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뭐 도서관 책 배달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야. 맞아. 그래서 더 이상의 그 일반 책은 사진 안 할 것 같고 전자책 위주로 이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너랑 나랑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런데 집안에 책이 있다 보니까 내가 어딘가로 이사 갈 거를 생각하잖아. 가장 먼저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게 책이야. 책을 떠오르는 순간 다시 반사적으로 내 뇌가 아 움직이기 싫다 이동하기 싫다 그게 되게 반사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 책을 없애야지 내가 무의식적으로도 잠재식적으로도 마음껏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된 거야. 뭔가 이렇게 묶여있지 않고. 그렇지. 그리고 또 반대로 해서 내가 아이패드가 있다 보니까 어디 가나 전자책을 읽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나 우버블랙을 불러가지고 내가 그 뒤에서 계속 전자책만 있잖아. 그리고 뭐 친구네 집에서 뭐 자고 올 때도 그렇고 뭐 캠핑을 가나 다른 나라 여행을 가나 전자책을 언제든지 읽을 수가 있으니까 아이패드로 어디 가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야. 죄책감이 되지도 않고 놀기만 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오빠는 아이패드를 사고 나서 오빠 심적으로도 진짜 방금 오빠가 얘기한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오빠 그냥 가서 놀고 올 때나 그냥 가서 놀다가 자고 올 때는 뭔가 죄책감을 느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막 아 씨야 내가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다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오빠가 아이패드를 사고 전자책을 읽으니까 오빠도 심적으로 죄책감이 덜 드나 봐. 그래서 오빠 그 얘기를 안 하긴 해. 확실히.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아 뭘 것 같아? 아이패드 다음으로? 솔직히 아이패드보다 중요해. 아이패드보다 훨씬 더 중요해. 랩탑만큼 나한테 영향을 많이 끼친 거야. 랩탑만큼 중요한 물건. 만큼 중요한 게 있다고? 근데 너도 듣는 순간 아 한다. 뭐 카메라? 아니? 아. 뭐? 노트. 아. 맞지. 맞지? 노트와 펜. 어 맞지. 노트와 펜. 아 맞아. 노트와 펜. 오빠는 항상 노트와 펜이 같이 있지. 맞아. 맞아. 너의 친구가 대기노트를 나한테 알려주고 나서 대기노트를 시작했지. 그런데 그게 너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대기노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나는 노트와 펜을 많이 쓰긴 했잖아. 그치. 왜냐면 예전에 타이로페지 영상을 하나 봤는데 타이로페지가 어딜 가나. 아 나 그거 기억해. 내가 얘기해줄래? 타이로페즈가 어딜 가나 자기가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바로바로 적을 수 있는 노트와 펜을 갖고 다니면서 그래. 항상 적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왜냐면 뒤돌면 까먹으니까 놀다가도 떠오르고 뭐 하다가 떠오르니까 그래서 오빠가 그때 아마존을 켜가지고 노트를 3개에 한 페이지인 걸 주문했어. 맞아. 나 그거 기억나. 아직도 기억나. 왜냐면 타이가 자기 목욕실에도 자기 화장실에 자기 목욕하는 거 있잖아.
거기 바로 옆에를 노트패드를 준대. 샤워하다가 영감 떠오르면 바로 적을 수 있게. 아, 화장실도 빕는구나. 화장실을 줬대. 난 타이는 차릴 것 같아가지고 정이 안 가는데 그거는 진짜 너한테 잘 알려준 것 같아. 근데 봐봐, 타이로프즈 사기꾼이라고 사람들이 진짜 많이 욕하잖아. 근데 나는 타이로프즈가 내 인생 변화시킨 거야. 근데 맞아, 오빠가 지금 노트랑 펜 얘기하다가 타이 얘기로 갑자기 우리가 빠졌는데 그게 진짜 오빠 성격 중에 진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나 같은 사람들은 색안경 쓰고 좀 멀리하고 이 사람한테 배울 거 없다고 바로 단정 짓고 그러기 되게 쉬운데 오빠는 뭔가 남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든 상관없이 오빠가 생각했을 때 딱 배울 점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딱 배우고 오빠 걸로 만드는 게 그게 진짜 오빠 인생의 가장 큰 그거였던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요즘 세대 종이랑 펜이 필요가 없잖아. 근데 나는 타이 덕에 내 생각을 글로 적는 습관을 들였고 그 상황에서 네 친구가 백유노트를 알려줘가지고 그때부터 백유노트까지 한 거지. 백유노트까지 끝내다 보니까 이제는 연필하고 노트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너 기억하지? 나 그 당시에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지하철로 출퇴근하는데 한 시간씩 걸렸잖아. 오가는 한 시간 동안 맨날 내가 생각나는 걸 글로 적고 그랬지. 어떻게 성공할까? 내 꿈이 뭘까? 내 장점이 뭘까? 내 단점이 뭘까? 책을 읽고서 배운 점 요약해서 쓰고 그 사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떠오르면 전부 다 적고. 그리고 사람이 뭔가를 생각할 때 딱딱딱 정리되는 사람이 없잖아. 추상적으로 막 이렇게 뭉개구름처럼 머릿속에 돌잖아. 말하자면 바다야. 내 머릿속이 바다를 그냥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잖아. 근데 사실 그 속에 보면은 엄청 많은 물고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 상상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물고기가 있는데 어떤 물고기를 보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이 수많은 물고기 중에 내가 필요한 물고기가 이거다. 내가 지금 집중하고 싶은 물고기가 이거다. 그거를 딱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글을 쓰는 거거나 글보다도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게 패드에 그냥 글로 무작정 휘갈겨 쓰는 거. 그 일단 드는 생각을? 드는 생각을. 정리하자. 드는 생각이나 추상적인 디자인이나 예를 들어 마인드맵 이런 거 있잖아. 너가 어떤 마인드맵이 딱딱딱 떠올라. 그런데 그걸 네 핸드폰에 적는다고 생각을 해봐. 못 적어. 적는데 한계가 있어. 어떤 생각이나 문장이 떠올라.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건 문장으로 적을 수 있어. 근데 갑자기 네가 어떤 사업의 구상이 떠오르는 거야. 이거를 이 마케팅으로 이렇게 퍼뜨리고 이거는 영업으로 이렇게 퍼뜨리고 이런 거. 이런 거는 글로 한 번에 쓸 수가 없는 거야. 하나의 사진이거든? 근데 그 사진을 빨리 기록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려야지. 그려야 돼. 그래서 연필이 나한테 최고의 필기 수단이었어. 근데 난 여기서 놀란 게 너도 같이 놀랐어.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친구 집에 놀러 가잖아. 연필이 없어. 그러니까 펜이 없어. 종이도 없어. 필요 없으니까 요즘 세상에는. 그리고 맞아. 예전에 술 게임 할 때도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 잘못된 건 아니지. 왜냐면 요즘은 아이패드랑 아이패드 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들 쓰시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때도 깜짝 놀란 게 우리끼리 게임했었잖아. 사람들 모아놨을 때. 아 맞아. 근데 핸드폰에 뜨는 어떤 특정한 물건 그 단어를 보고서 그 단어의 이름은 말하면 안 되는데 묘사를 해야 됐잖아. 설명만 해야 됐잖아. 근데 그때 사람들이 직접 말했잖아. 볼펜이었는데 친구들이 그때 말하길 자기는 이걸 고등학생 때 이후로 쓴 적이 없다고 했잖아. 그치. 우리는 매일매일 쓰는 게 펜인데. 그때 충격 먹어서 아 맞다. 우리만 요즘 세대 펜을 노트용으로 계속 쓸 뿐이지 일반 사람들은 공책과 펜을 쓸 필요가 없구나.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고 그냥 기록을 남기기만 하지 아니면 스샷을 찍거나 자기의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습관 자체가 없는 거야. 그걸 잘 하지 않지.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아. 없었어. 내가 친구 집 가서 갑자기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리고 싶잖아? 적고 싶잖아? 그러면 혹시 볼펜하고 종이 어디 있어? 물어보잖아? 그러면은 어디 있지? 그 집 주인조차도 볼펜이 어디 있는지 공책이나 A4용지가 어디 있는지 그냥 흰 종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안 쓰니까. 맞아. 그냥 보고 듣고 그게 끝인 거야. 요즘 사람들은 보고 듣고 보고 듣고 주입되고 그게 끝인 거지.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보내해본 다음에 그거를 다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사람이 없는 거지. 어찌됐든 간에 노트와 펜이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아직까지 쓰고 있고. 그건 인정해. 노트펜이 오빠의 인생을 바꾼 건 인정해. 왜냐면 오빠 지금 아침에 나 일어나서 책상 보면은 맨날 뭐 써놓고 있더만. 맞아. 갑자기 중요한 정보를 말한대. 뭐 핸드폰 번호를 말한대. 주소를 말한대. 그러면 갑자기, 잠시만요. 이러면서 카카오톡 켜? 메모장 켜? 아니잖아. 잠시만요. 하면서 종이랑 연필 주잖아. 맞아.
사람이 무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맞아, 맞아. 그렇게 얼떤틀리하게 생각을 하면서 종이랑 펜에 빨리빨리 적어야지. 우리는 무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아무리 스마트폰이 발전해도 결국 종이와 펜이 편하다는 거. 그거를 나중에 적고 난 뒤에 정리를 해서 메모장에 저장을 할 수가 있지. 근데 당장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한 게 없어.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그 다음은 없는 것 같아. 뭐 나열하면 끝이 없겠지만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이게 전부인 것 같아. 아무튼 오늘 다루어 본 제 인생을 바꾼 세 가지 물건, 랩탑, 아이패드, 그리고 노트와 펜. 많은 분들에게 영감이 그리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된 물건들이 뭔지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좋은 대화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바이!